오늘은 아일랜더 9명으로 다 같이 하는 마지막 무대를 하는 날이었다. 너무 지금까지 고생 많았고, 다 9명으로 마지막 무대를 하는 뭔가 실감도 없었고, 뭔가 계속 이 멤버로 뭔가 데뷔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었는데, 약간 오늘 마지막이라는 좀 너무 슬펐고, 마지막에 아일랜드 건물을 뭔가 다 보고, 테라스에 가서 하늘을 보거나, 연습실에 가서 뭔가 좀 기도를 하거나, 뭔가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했는데, 세트장에 도착하고 리허설을 해보면 살짝 오늘의 너무 힘이 안 들어가서 뭔가 몸에 좀 컨디션이 나쁜 상태로 리허설을 했는데, 너무 사실 오늘 리허설 하면서 집중력이 너무 떨어졌던 것 같아서 자기에 너무 뭔가 실망스러운 느낌도 있었고, 계속 케이형한테 뭔가가 이상한다, 뭔가 그런 느낌이, 집중이 안 된다라는 그런 말도 들었는데, 폰 테스트 때는 진짜 아마 지금까지 했던 퍼포먼스를 잘 생각을 하면서 막잘 했던 것 같아서, 지금 생각을 하면 해보면 후회는 없고 그냥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런 뭔가 자신감도 생겼고, 그리고 인크레디블 그리고 컬링 인트 다 아일랜드 마지막에 22명으로 다 같이 하는 무대를 준비했는데, 22명 다 같이 했을 때 너무 뭔가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고, 22명으로 뭔가 진짜 이거 춤 췄을 때, 입장됐을 때 뭔가 했던 기억이 나서 또 뭔가 눈물이 날것 같은 그런 상태로 춤 췄다. 진짜 너무 추억이 많은 노래를 오늘 22명으로 했으니까 뭔가 더 뭔가 살짝 올라와서 뭔가 너무 울 거가 됐어. 그리고 발표식을 했을 때는 뭔가 살짝 어둠 먼저 발표했는데, 그때 막 Fake Love, 처음 BTS 테스트 때 Fake Love 했던 멤버 중에서 뭔가 데뷔한다, 뭔가 그런 발표를 했는데, 그때 막 저는 물론 페이크랩 안 했으니까 이번에는 아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, 다음 기다렸을 때 DNA라고 뭔가 목소리 들었거든요. 그때는 J형이랑 K형이랑 저 후보가 있었는데, 약간 살짝 너무 제가 파트 시작하고 나서 글로벌 투표로 뭔가 나왔던 그런 결과가 살짝 너무 낮은 등수였고, 뭔가 살짝 그때는 자신감이 없었는데, 설마 제 이름이 나와가지고 너무 진짜 지금까지 했던 참고 열심히 했던 거다 나와서 눈물이 나와서, 처음에 부모님의 지금까지 많이 도와주셔서 뭔가 그런 생각도 났고, 어렸을 때도 좀 좋았으니까 뭔가 그런 생각도 났고, 앞으로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있었고, 제가 이번에 좀 불안한 마음도 있었으니까 오히려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서. 근데 막 너무 제가 아직 16살인데 너무 좋은 경험도 해서
뭔가 후회도 없고 그냥 앞으로 뭔가 이번에 배웠던 거를 뭔가 앞으로 잘 생각을 하면서 또 다음 기회에서 뭔가 잘할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뭔가 있었는데 설마 데뷔할 수 있다라는 상상 못했고 너무 행복한다 지금. 뭔가 슬픈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막 앞으로 제가 계속 10년 정도 대충 채웠잖아요. 그때 막 계속 뭔가 무대 위에서 뭔가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한국에 와서 그리고 1년 정도 막 연습을 하다가 이 기회에서 뭔가 그런 찬스가 있다라는 뭔가 그런 좋은 경험이었는데 앞으로 진짜 지금까지 배웠던 거를 다 하고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막 부모님이랑 친구랑 멤버들이랑 그리고 여러 프로듀서님들이랑 여러 사람들에게 아 그리고 팬분들이랑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고 앞으로 지금까지는 데뷔를 목표로 많이 열심히 해왔는데 앞으로는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. 진짜 너무 데뷔하고 나서 그랬는데 뭔가 각오가 딱 이렇게 됐던 것 같아서 앞으로 열심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오늘 얼른 자고 내일부터 뭔가 데뷔를 준비하면서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. 이상, 니키 일기 끝. 안녕.